Everyone, welcome to our show. 아, 디오빠 동해와 뭐 읽어주세요 앞에 수식어 아니, 읽어주세요. 아니, 저도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원조 아니요. 얼굴 천재라고 써 있는 거 읽어주세요. 디오빠 동해와 원조 댄스 천재 이오빠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데니 쇼. 세터데이 5pm 나우 라이브 쇼 디엔이가 왔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에도 쉬지 않고 별님들 보러 출근했습니다. 저 잘했죠? 잘했어요. 자 오늘 별님들 출석 체크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들 채팅창 앞으로 모여주시고요. 전방을 향해 소리 질러요. 예. 와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원조 얼굴 천재. 맞습니다. 에이, 원조 얼굴 천재 지금 장난이에요. 아, 네, 주말인데도 데니쇼 보러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은데. 우리 정은이님께서 혹시 이거 녹방인가요? 생방입니다. 생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생하게 네. 생방입니다. 지금 5시 1분 지나고 있죠. 맞습니다. 생방입니다. 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네. 올라갑니다. 소리 지르고 있네. 소리 지르고 있네. 올라갑니다. 시끄러워. 네 올라갑니다. 네. 자, 네. 별님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우리 별님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맞아요. 네, 언제 어디서 어떤 코너랑 이벤트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네. 집중하고 예,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소통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좋고 오늘 네. 과연 어떤 코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Saturday 네. 5pm 라이브 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come on everybody. 자, 메인 MC 동해 씨. 네. 이게 지금 네.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시즌 2인데 지금 네네. 이거를 계속 해야겠어요? 하지 말죠 그러면. 네? 아니 안 해도 돼요. Homework. 어, 그게 뭐예요? Check. 집에서 하는 일이요? 숙제 했어요 안 했어요? 숙제요? 시즌 1 숙제를 질질 끌어서 지금 시즌 2까지 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시즌 3까지 감... 어? 무슨 소리예요? 뭐예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누구야? 좋습니다. 누구니? 네 누구 왔나 봐?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아니 동해씨 네네 동해씨가 하도 숙제를 안 해가지고 네 우리 별님이들이 숙제를 대신 해줬어. 너무 좋다. 무슨 일이야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어떤 숙제였죠? 네 코너 속의 작은 코너. 네. 우리 동해 홈워크. 네. 네 별님들이 동해 숙제 대신 해준 게니 자 숙제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닉네임 갓지은 밥님께서 아니 숙제 사연도 있어요? 네 사연이 있어요. 맞죠. 네, 사진이랑 같이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메인 MC 동해 오빠 숙제를 제가 대신 보내도 되나요? 동해 오빠의 숙면 도우미 마스크 숙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중인데 네. 마침 그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디애니 오빠들 제작진분들 별님이들께도 공유하고 싶어 동해 오빠의 숙제를 대신 보냅니다. 아... 감사합니다.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진이 지금 예, 한번
네. 아이고 여기 이렇게 저기 있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 저기 있네. 적었으면 자기 됐네. 전에 이거 찍어서 올려준다는 거 왜 도대체 아, 왜 한 번에 좀 왜? 아 왜냐면 왜? 자기 전에는 좀 부끄럽잖아요. 아니 그 숙제를 한다는 얘기를 왜 한 거야 그러면? 침대 누워서 이걸 했는데 또 이걸 벗고 이제 또 불 끌어가야 되잖아요. 아니죠. 아니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찍으면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 정도 아니면 아니 그 정도 해야지 뭐 그 정도도 못하니? 그럼 와서 좀 그냥 찍어서 가지던 거야. 아 그러면은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별리미들 중에 네. 누가 아무나 하면 가서 찍을 수 있게. 네, 86101호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렇게 진짜요? 그렇게 쉽게 해놓는다고? 내가 가본다. 네, 해보세요. 가본다 진짜. 진짜요? 자 성수동. 자 아니 뭐 다 뭐 인터넷에 나왔는데 T 아파트. 뭐. 아니 뭐 다 아는데 뭐. 제가 꽃이 네.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네. 우리 곰곰이님께서. 네. 아 심각하네 정말. 무려 D&D쇼 시즌 1 1회 때 네, 네. 동해씨 애장품을 받기로 한 분. 아 애장품은 보내줘라 솔직히. 아 오케이. 야 이건 보내줘라 제가, 진짜. 제가 진짜. 아, 봐봐봐 여기. 네, 네. 아, 사연을 보내주셨어 우리 곰곰이님이. 아, 제 옷에다가 사인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아 그 말만 하지 말고 보내요. 진짜. 아니, 알았으니까 진짜로. 보내요. 보 네. 여기 방송을 보니 네. 제가 보내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주소 보냅니다. 제가 주소 안 보내서 아직 못 받은 거 맞죠? 우리 메인 MC님께 주소 안 보내서 네. 에? 숙제 못하게 한 제가 잘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왜 주소를 안 보내세요? 제가 다 포장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니다. 문자도 DH. 문자도 보내주셨었네. 여기 보내 이거 이렇게 곰곰이 플러스 동해은요 제니쇼 제목 당첨자인데 기프티콘 왔는데. 동해 애장품 네. 어떻게 받나요? 화가 많이 나셨네.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하시고 네, 화가 많이 나셨네. 네. 네. 자, 어쨌든. 제가 다음 주 안으로 네.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뭐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근데 이거 너무 좋네요. 네. 상대방이 애타는 모습 아 보기 좋네요. 이게 그 요 네. 정도까지는 좋아요. 네. 이제는 보내줘야 돼. 네, 진짜 알죠. 알죠. 예, 네, 여기 더 가면 선 넘는 거예요. 이제 아, 진짜. 예. 네.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돼요? 공공. 선 넘는 거예요 이제. 아 이분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찾아올까? 총 들고 오죠. 차라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눈앞에서 줄 수 있잖아. 아, 그러면 또 여기 또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인데.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인증샷이 왜 이렇게 많아? 또 인증샷이 네. 있어요. 어떤 거죠? 설명을 일단 좀 해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저희 멤버들이 왔다 갔잖아요. 네. 네. 그때 그 로또 포켓이 대활약을 해줘가지고 아 맞습니다. 멤버들 손에 기프티콘 하나씩 쥐어서 보냈거든요. 네. 네. 아 려욱의 이 자신 있어 MP3 음원 뽑은 려욱 씨 빼고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렸는데 네. 전달이 잘 제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어 맞습니다. 네. 자 확인해 볼게요. 네. 자 그렇죠. 자, 네. 동해 씨께 보내주신 것도 있고 아메리카노. 저 안 왔는데 갔어요. 확인해 봐봐. 그 매니저가 다 보냈어요. 봐봐봐 거기. 아 저 안 왔어요. 뭘 안 왔어요? 왔다니까. 요거랑 핸드폰 확인. 요거랑 뭐야? 네. 이거 핫도그? 어 안 왔는데. 야, 왜 안 보내주신 거예요? 왔다고. 네, 왔어요. 아니 거기는 어떻게 듣고 있는 거예요?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 나우 켜서 듣고 있겠죠. 아 맞네. 네. 자 저한테도 보내준 게 왔고 갔어요? 저 저번에 온 거 보고 아 나 번호가 잘못 됐나 보다. 아휴 최악이다. 감사합니다. 최악이야 아주, 최악. 아주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악중에 악중이에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자. 네. 어쨌든 이제 숙제는 동해 씨만 남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네. 자, 우리 지난주 일요일 날 그 1인 초대석 때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15년차 엘프셨던 닉네임 동해바다 파란 멸치 우리 네. 김은지님이 복면 관객으로 이렇게 나와주셨잖아요. 네. 그때 엄청난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엄청난 궁금증을 불러 모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동해 씨가 이 단어를 듣자마자 크게 외쳤어요. 아! 유타! 제가 아! 유타! 이렇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 아! 유타! 이렇게 크게 외쳤어요. 아, 유타? 네. 아, 아 유타 정말 많이 했었는데 라고 이제 그렇게 네. 외쳤는데 많은 맞아. 분들이 아, 제니 오빠 유타 뭐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 아, 그게 말이죠? 네. 저희가 그때 지금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네.
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리슨 같은 거예요. 버블. 아, 버블. 네. 네. 버블 같은 건데 네. 이제 팬분들과 저희가 소통할 때가 많이 없으니까 그때는 SNS가 막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았을 때였어요. 이게 원조죠, 원조. 네. 그래서 UFO 타운이라고 네. 맞죠? 맞아요. 네, UFO 타운이라고. 그래서 줄여서 유타. 네, 유타라고 했었죠. 네. 그게 뭐죠? 그 NCT 멤버 유타. 전혀 다른 거죠. 네, 전혀 달라요. 네, 다른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고 네, UFO처럼 저희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저희가 네.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죠. 네, 이게 2007년 6월부터 네. 2018년 2월까지 네. 되게 오래 했다. 엄청 오래 했죠. 2018년 2월에 종료가 됐으면은 얼마 안 됐네. 그게 저희가 하루에 한 2, 300개씩 했나요? 우리 한때 진짜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많이 하면은 회사에서 선물 준다고 그래가지고 네, 진짜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어요. 열심히 했었죠. 이거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문자를 전송할 때는 네. 문자 한 건당 300코인 그리고 포토 문자는 500코인 아. 예, 그리고 휴대폰으로 전송할 때는 문자 한 건당 330원 포토 문자는 600원 예, 요게 답장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네. 내가 채택이 되어야 답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아 맞아요. 이거는 그 한 사람한테 그 1대1로 보내는 거였잖아요. 네. 맞죠? 아 맞아요. 지금은 사실 맞아요. 1대1 소통의 개념이 조금 아닐 수도 있는데 이때는 네. 실제로 1대1이었어요. 어 맞아요. 네. 혹시 이때도 막 하셨던 분들 계신가? 네. 우리 늦덕은 잘 모른다고. 아. 유료라서 해본 적이 없었던. 아. 기억이 안 나. 그때도 이게 유료였었나요? 맞아요. 유료로. 아. 슈주가 최고당님은 맞아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유타 엄청 보내서 폰 요금이 10만원 넘게 나왔대요, 그때. 와. 그래서 후기 올라오는 거를 엄청 기다렸다고. 이거 야 이분 규렁규렁님께서 하염없이 진짜 개설렜음. 아 개설렜다고? 아. 하염없이. 그리고 연듀님께서 콘서트 날 단체로 보내주는 것도 좋았는데라고 하셨는데 아, 실제로 저희가 콘서트 날에 이렇게 보내준 게 사진이 한번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콘서트 하기 전에 이렇게 전광판에다가 네. 저희가 보낸 유타를 띄워줬었어요. 아, 맞네. 동해 씨가 보냈던 이제 네. 그게 뭐라고 썼었죠? 자, 놀아봅시다. 떴다 슈즈, 떴다 오빠. Let's party tonight. 이렇게 올렸죠. 네, 저는 그때 엘프 여러분들 콘서트 기대되시죠? 기다리는 동안 소리 한번 지르죠. 세 이혁재, 이혁재.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보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추억 돋네요, 진짜. 이건 추억이다, 진짜. 네. 그때 저희 이거 유타했을 때 네. 그 조그마한 컴퓨터 하나 받아가지고 맞아요. 아 컴퓨터도 맞아 이걸로 하라고 방에 그 뭐냐 랜선 이거 그 인터넷 선 맞아요. 랜선 네. 꽂아가지고 그때 인터넷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네 저도 컴퓨터를 진짜 잘 못하지만도 이때 이거 막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다 이렇게 추억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옛날 생각이 나고 아까 사실 오프닝에 그 잭스키스 선배님의 컴백 들었잖아요. 컴백 너무 좋았죠. 얘도 제 오디션 곡이었거든요. 바람 속을 가르는 아 우리 좀 그런 게 있네요. 내 슬픈 사랑이 저 제키 노래 불렀었어요. 제키 노래 불렀었어요? 뭘 불렀었지? 그때 발라드였는데 그때 My Love이란 노래 불렀죠. Oh baby 네. 영원 맞아. 한 사랑만으로 이거 불렀죠. 그런 의미에서 네. 추억의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우리 H.O.T. 타임이 왔다 예 yeah. 행복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 왔다 예. 예. 아 저는 이 노래를 네. 군 복무 시절에서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우리 그 슈퍼주니어 버전으로.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또 리메이크 했었던 맞습니다. 또 추억이 또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이번 코너는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코너입니다. 네. 네. 오빠들 음색 미쳤다. CD 씹어 먹은 것 같다. 귀 호강하고 한다. 네. 노래 한번 취하고 미모에 한번 더치한다. 나는 이미 만취.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 시즌 1에 한번 했고 네, 시즌 2에 한번 지금까지 두 번 진행했어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일요일 날 함께 했는데 네. 오늘 좀 스페셜하게 토요일 세러데이즈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같이 한번 외쳐 볼게요. 데니의 1위 초대석. 후! 예. 네, 지금 댓글 상황 한번 볼까요? 지금 사실 아까 그 노래 네. 그 행복 들으시고 많이 행복해 하고 계세요. 네. 크크크크크. I love so much. I love so much. 네. 스페셜. 아, 잘한다. 1인 초대석 주아! 라고. 네, 이걸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하시죠? 네. 오, 지금 약간 많은 분들이 지금 일요일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네. 오늘 이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지금 많이 좋아하고 계세요. 올라온다. 아, 많이 와우. 좋아하고 계세요. 이제 약간 글씨가 근데 좀 보인다, 이제. 맞아요. 이제 좀 보여. 나도 가고 싶음. 입장시켜줘요. 오, 보였어. 뭐야? 게스트가 어쩌고저쩌고. 1인, 개부러워. 부러워. 나도 가고 싶다. 야, 보인다, 이제. 조금. 동체 시력이 좋아졌어. 아유. 야, 하다 보니까 느네, 이게. 맞습니다. 네. 자, 생방 라이브 실화냐? 네. 뭐, 1인 초대석 어떻게 하면 당첨되는 거냐라는 반응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어떻게 당첨되는 건지 자막을 띄워드릴게요. 네. 아래 메일로 이 네. 특이한 사연, 재밌는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사연을 한번 동해 씨가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닉네임 떴다 엘프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프입니다. 1인 초대석 경쟁이 참 치열하겠지만. 어? 그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 아니네요. 네, 그건 제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제 거 왜 제 거 읽어요? 네네네. 닉네임 돈의 얼굴 복지다. 야. 돈의 얼굴이 복지다. 네. 야자 시간에 걸릴까봐 담요를 머리까지 덮고 두근두근하면 몰래 슈키라 듣던 17살 와. 학생 엘프가 이제 대놓고 앨범을 종류별로 다 살 수 있는 27살 어른 엘프가 됐습니다. 성공했다. 네. 네. 반올림으로 처음 슈즈를 알게 되고 살짝 발만 담근 입덕 초기를 지나 너 같은 사람 없어 에서 장미꽃을 들고 있는 동해 오빠의 꽃미소에 홀려 지금까지 왔습니다. 2010년. 네. 네. 제가 오빠들한테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었던 싶은 장면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은혁 오빠가 콘서트에서 했던 옷 털면서 큰 하트 만들기인데요. 아. 이걸 데니 오빠 두 분이서 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네, 기왕 말씀드리는 거 좀 더 해보자면 노래하시면서 하트를 마구 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어린 10대 팬들도 많아지고 유튜브로 입덕하게 되면서 팬들이 많아져서 경쟁률이 10년 전보다는 더 세진 것 같지만 진짜 꼭 오빠들 보고 싶습니다. 저 오빠들 개인기도 흉내낼 수 있는 찐팬이에요. 제발 뽑아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옷 털면서 큰 하트 네. 만들기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콘서트에서 이제 멘트를 하던 중에 영상이 이걸 영상이 있는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네, 네. 영상을 한번 플레이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플레이. 이렇게 제가 옷을 벗어가지고 하트를 찾고 있어. 하트 어딨지? 저게 식스였나요? 네 맞아요. 하트 어딨지? 어딨지? 하트 어딨지? 여깄지? 이렇게. 아, 귀엽네요. 귀여워. 이게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하면 앞에 멤버들이 한 명씩 이제 네. 주머니에서 막 하트 꺼내고 막 입에서 꺼내고 막 엉덩이에서 네. 꺼내고 하다가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어디서 꺼내지 했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또 우리 돈의 얼굴이 복지다님을 위해서 해드려야죠. 네. 네. 자켓을 그때 이제 아, 자켓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예요? 아니 자켓 있어요. 아, 옷을 한 거예요? 이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제 네이버는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자, 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하트를 드려야 돼. 우리 별님이들에게 하트를 드려야 되는데 하트 잠깐만 주머니에 뒀나? 아니 숙주머니 어디 있지? 잠깐만 털면 나오려나? 아니 하트 어디 있는 거야? 하트 어디 있는 거야? 아니 털으면 나오나? 아이고 하트 여기 있지?
있지. 이렇게.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이렇게 귀엽네요.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이게 우리는 멘트를 하면 한 명씩 자기 순서가 다가오잖아요. 네네네. 압박이 심해져요. 은혁 씨가 거의 끝에 쪽에 있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 네 맞아요. 승희 형 바로 옆에.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엔 무조건 웃겨야 돼요. 맞아요. 이게 압박이 심해요. 그래서 생각해낸 쥐와 짠이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연 이어서 갈게요. 네. 떴다 엘프님. 안녕하세요. 저는 엘프예요. 1인 초대석 경쟁이 참 치열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해봅니다. 제가 데니쇼 1인 초대석에 참여하게 된다면 같이 춤춰드릴 수도 있고 네. 같이 노래도 성대모사도 엘프야 이거 해봐 하는 건 다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제가 슈즈에 푹 빠진 후부터 성격이 많이 밝아졌다 하고 친구들도 그 소심한 애가 어디로 가고 MBTI가 I에서 E로 바뀐 것 마냥 변했냐고 하더라고요. 네. 데니쇼 온리 원 관객이 된다면 저는 동해은혁 오빠의 떴다 오빠 춤추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싶어요. 오. 왜냐하면 떴다 오빠 노래에 푹 빠지고 중독된 나머지 시험 보던 도중 귓속에서 그 노래가 떠다닌 적이 있거든요. 크크크. 꼭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1인 초대석 떨어지면 바로 순에게 닫기를 신청할게요.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에게 닫기를로 네. 바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예, 한번 그쪽에는 한번 다 볼지 안 다 할지. 네. 그쪽으로도 사연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떴다 일프님. 그쪽으로. 네. 네 그쪽으로 신청해주세요. 네. 거긴 블루오션이에요. 네. 아직 많이 없어요. 사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네. 네, 확률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마지막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네. 와. 김혜라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해님, 은영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슈퍼주니어에 입덕해 28살이 된 지금까지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슈퍼주니어를 사랑하는 사람. 어머나. 네, 절친. 어? 한 친구입니다. 아, 친구? 네. 친구가 보낸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응. 제 친구는 슈퍼주니어 중에서도 DNA의 찐팬입니다. 어머나. 슈퍼쇼 간다고 교복 입고 대구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학창시절을 다 보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슈퍼쇼 먼 때부터 슈퍼쇼 8A까지 와 올 참석했답니다. 와 진짜 와, 올킬 네. 올킬. 네 그런 제 친구가 최근에 공시생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위 말하는 떡밥, 콘서트 뭐 이런 그럼, 것들이 없다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친구를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아주 안타까울 뿐이고 그러다 우연히 데니쇼 1인 초대석에 관한 SNS를 알게 되었는데 네. 친구랑도 데니쇼 1인 초대석에 네,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사연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첨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를 위해 제가 발벗고 나서자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매일매일 일상에 침몰되어 울고 있는 제 친구가 1인 초대석에 앉아서 동해님, 은영님의 무대를 본다면 얼마나 리프레시 될까? 친구된 도리로 값으로 또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퍽퍽한 공시생 일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데니쇼 1인 초대석 꼭 제 친구를 1인 초대석으로 불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감동이네. 네. 예, 정말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이 찐이네요, 찐. 아니, 네. 친구가 얼마나 또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이렇게 보냈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렇게 친구가 옆에서 알 정도로, 이 친구는 DNA의 찐팬이다라는 걸 알 정도라면, 실제로도 정말 평상시에 우리 요 분께서 네. 많이 우리 얘기를 하고 다니셨던 거야.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사연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네. 오늘 1인 초대석에 앉게 될 단 한 사람은 누가 될지 살짝 사실 좀 예상은 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빨리 한번 불러 볼까요? 한번 불러 보죠. 네. 자, 제 3대. 예, 제 3대 복면 관객님 들어와 주세요. 아이고. 어머나. 우리 복면 관객님께서 입장을 했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어머나. 차가운 네
야, 그래요. 아직까지는 저 뭐 복면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네. 동해 씨 얼굴과 지금 이야기를 일단 할 텐데.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우리 정식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슈퍼주니 어요. 우리는 엘프예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저는 네. 2주 뒤에 6월 5일 날 공무원 시험을 쳐야 하지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네. 28살 홍아령입니다. 아, 아, 아령님, 우리 아령 씨. 네. 네. 공무원 시험이 이제 6월 5일? 네. 참, 그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네. 언제요? 다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토요일. 아. 야, 아~ 근데 이제 네. 오늘 여기서 이제 좋은 기운을 좀 받고 가는 거죠. 받고? 예. 네. 다다음 주도 있고? 예. 네. 1년 뒤도 있지 않을까? 아, 아니, 아~ 뭐 다다음 주에 무조건 바로 바로 그렇게 네. 해야죠. 붙어야죠. 바로 가야죠. 네. 네. 일단은 데니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우리 아령 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사연을 들어 보셨어요, 사연을? 네. 예, 네, 우리 헤라님이라는 우리 또 친구분께서 네. 우리 아령 씨를 위해 직접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사연을 썼다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 당 작가님한테 연락이 왔다,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어요. 어땠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거짓말 치지 마라. 안 믿었었어. 당연히 안 믿죠. 근데 그리고 몇 분 후에 작가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문자가. 그래서 이제서야 진짠가? 근데 그때도 나한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보내서 거기에서 또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지, 생각까지 그렇지. 했어요. 근데 실례지만 여기 이어폰을 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내리고 할게요. 네네. 그래요. 문명광님이 답답하셨어 지금. 맞아, 맞아, 맞아요. 네. 그래요. 저희도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해야. 네. 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네. 저희 소리 괜찮아요? 혹시 마음껏 보시고. 저 밑에, 꽂혀져 있는 부분 옆에. 밑에 테이블 밑에 여기. 오른쪽 손 밑에. 네. 거기 돌리시는 거 있는데. 손 꽂혀 있는 부분에. 혹시나 크시면 좀 더 줄이셔도 되고. 볼륨.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꽂고나면 저희가 이렇게 더 잘 들릴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일단은 우리 그럼 헤라님께 우리 네. 친구분께 나왔다고 뭐 인사 겸 뭐 고맙다는 이야기 뭐 하고 싶은 말 여기 카메라 보면서 어디 보면서 할까요? 요 카메라 보면서 네. 우리 헤란 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 제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나랑 친구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디엔이 오빠 이야기할 때 항상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 아 근데 저는 방금 이 문장이 너무 네. 귀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네. 그 저희가 어릴 때 나 뭔지 알 것 같아. 어릴 때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야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방금 나랑 친구해줘서 고맙고 할 때 왜냐면 사실 동해 씨랑 저랑도 그랬었어요. 그 이제 처음 연습생 들어왔을 때 네. 이제 저는 원래부터 회사에 있었었고 하니까 동해 씨가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친구 해달라고 약간 그렇게 해서 진짜 친해진 거였는데 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또 나네. 또 네. 오래오래 또 우리 헤라님이랑 우정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셨으니까 네. 한번 저거부터 할까요? 일단 지금 공시생이시고 네네네. 좀 고민이 많을 시기잖아요. 우리가 요 책으로 좀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죠. 일단은 먼저. 예. 그럼 당연히 혹시... 이번 시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지 않으실까? 네. 어떻게 되는지. 네. 아, 그거 중요한 건데. 아, 제가 네, 본인이 직접 열어보는 거. 아, 본인이?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손을 얹고 마음을 얹어서 예. 네. 네. 자, 한번 질문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고민을. 첫 공시 도전인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자, 과연 한번 읽어 주세요. 미간을 찌푸렸는데 지금 주의 깊게 상황을 주시하라. 아, 주의. 그러니까 그래 쉽지 않은 거죠. 그게 그럼. 시험이 주의 맞죠? 깊게 상황을 주시하면 돼요. 맞아요. 예. 왜냐면은 이게 긴장도 되고 이게 사람이 막 이렇게 너무 막 긴장하다 보면은 막 주변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도 이렇게 잘 살피고 아는 것도 또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보시고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은 또 없어요?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들어올 때 복면을 동해 씨 가면을 쓰고 온거 보니까 이제 동해 씨의 팬
동해 오빠 얼굴 너무 좋아하고 머리 아. 긴 것도 좋고 작은 아. 것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해요. 그냥 얼굴 보고 이렇게 얼굴 너무 잘생겼잖아. 또 아, 동해가. 아닙니다. 근데 네. 성격도 좋고 네. 옷도 잘 입고 다 좋잖아요. 아. 짧은 머리든 긴 머리든 뭐 아무 상관없이 다 좋아요. 존재 그 자체. 아, 존재 그 자체. 삭발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군요. 아, 그러면 동해 씨가 지금까지 했던 머리 중에서 아, 이 머리는 그래도 좀 아니었다. 영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이거는 좀 과해요. 좀 과하고. 그거 어때요? 예전에 그 콘서트를 다 오셨다고 하니까 에이지였나요? 고슴도치 머리 했던 거 이렇게 막 다 세워. 근데 저 사실 그때 영상을 가끔 보는데 한국 때 건 괜찮았어요. 야 한국 때 건 괜찮았는데. 그때도 심했어. 아니 아니야 한국 때 건 괜찮았어요. 근데 머리가 길었는데 일본. 일본 거를 봤는데 일본 거는 못 봐주겠더라고. 내가 저랬나라는. 그거 머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그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 찐이네. 아 찐이야. 찐찐찐찐찐이야.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DN이든 슈퍼주니어 다 좋아하고 맞아. 16년째면 저희 멤버들 다 알죠 사실. 성격이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다 아시죠. 콘서트도 다 오셨고. 네. 야 이거 어떻게 다 왔지? 여기 슈퍼쇼 티켓 1부터 8까지 다 있어요. 티켓이? 네. 와 한번 봐세요. 야. 아, 그리고 이거 저 하트는 혁재 오빠가 그려준 거예요 옛날에. 그래요? 아. 제가 네. 어떻게 그렸지 제가? 그때 이거 하고 해피 사인회에서 대구에서 사인회를 했었는데. 야 봉투가 너덜너덜해. 봉투가 아니 근데 너덜너덜해요. 이 봉투 때문에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너덜너덜이 이게 그 흐름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야 대단하네. 잠깐만 이게 콘서트고. 아 이게 첫 번째 콘서트고 앵콜까지? 앵콜 콘서트까지 전부 다 왔네. 야 진짜 대박이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많아. 아니 근데 솔직히 똑같은 걸 또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우와. 똑같은 걸 보면 좀 뭐 재미없거나 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날의 그날이 오빠들이 다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무대는 사실 뭐 다 좀 같은 무대잖아.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오, 야 뒤에 뭐가 나올지 알잖아요. 뭔가 영화를 보는데 나 이거 뒤에 뭐 알아 이렇게 이미 스포가 된 상태. 그러면 네. 더 집중해서 볼 장면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냥 정신없이 봤다면 아 이거는 다시 봐야 돼 하면서 더 집중해서. 프로네, 프로야 프로. 에 프로 엘프예요. 네 대단합니다. 아니 디엔이 일본 것도 역시 진짜 다 왔어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로. 저희가 빨리 이제 이 상황이 좀 좋아져서 콘서트를 꼭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때도 꼭 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1인 초대석 콘서트까지 지금 여기 참석을 한 거야 지금. 이분은 다 오신 거예요 우리 아령님은. 티켓을 하나 이따 만들어드리자. 네 종이에다 여기에 되게 그래, 플러스가 이거, 되게. 아 그래 오늘 만들어 드리고 다음부터는 티켓을 저희가 좀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 아 괜찮다.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아령님을 위한 자 무대 스테이지 자 어떤 노래를 좀 신청을 좀 원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첫 앨범이었던 너는 네. 나만큼 무대를 보고 싶다. 그 노래를 좀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때 네. 그 특히 오빠들 마이크 금색 은색 이렇게 네. 들고 네. 그게 너무 좋아서 네. 옷 색깔이랑 잘 맞고 해서 그때 그 무대를 너무 좋아해서 이 무대를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노래죠. 그럼 한번 저희가 스테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아령님을 위한 무대. 네. 야. 이게 사실 뭐 안무까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아령님을 위해서 자, 잘 보이세요? 네, 아령님? 네. 응원봉도 가져오셨네. 예, 네, 응원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뭐 같이 뭐 따라 불러주셔도 좋고, 네, 제가 마이크를 딱 넘기면 이렇게 불러주시고. 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령님을 위한 네. 스테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만큼. 걱정된다 이거 긴장이 되네.
이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죠? 그니까 맞다. 차가운 네 밤거리도 가슴 아픈 발걸음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미치도록 우리 사랑했던 기억들도 다 천천히 흘렀던 내 겨가 시간을 못 이겨 잊혀지겠지. 다쳐버린 너의 마음속으로 찾아가봐도 아무도 없는 이 방에서 이미 깨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서 아파서 그래도 너는 나만큼 더 아프지 않길 매일 바래 수 없이도 너는 나만큼 기억하지 않길 나보다 괜찮길 바래 오늘 내일도 더 크게 너를 꽉 찼던 생각들조차 귀찮다는 듯이 나를 밀어내 시계바늘들을 쫓아 시간 따라 따라가다 떠나가는 너를 발견해 지금 나는 너무 급해 난 달려가는 급해 익스프레스처럼 매일 발걸음을 보채 이제 우리들은 그저 낙서 가득한 날 가버린 공채 잃어버린 나의 기억 속으로 찾아가봐도 이제 널 볼 수가 없어서 이미 사라져버린 우리의 시간을 발견해서 너무 아파서 그래도 너는 나만큼 더 아프지 않길 매일 바래 수 없이도 너는 나만큼 기억하지 않길 나보다 괜찮길 바래 오늘 내일도 아 진짜 이거 콘서트 하고 싶다 이 한 번 더요 내일도 이 뭐라고요? 3, 4, 5 오늘도 내려놔 한 번 더 한 번 더 보이지 않아 3, 4, 3, 2, 1 시간이 다 됐나봐 그래도 너는 나만큼 더 아프지 않길 매일 바랄 수 없이도 너는 나만큼 기억하지 않길 나보다 괜찮길 바래 오늘 내일도 오늘 내일도 아령아 고마워 네! 자 여기까지 슈퍼주니어 DNA의 너는 나만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아령 씨? 아, 이걸 이렇게 직접 앞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고, 네. 네. 실제로 우울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울해. 아! 네. 우울해. 없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아,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네. 단 한 분 앞에서 이 노래 부른 것도 처음이에요, 실제로. 네, 그죠? 아, 그래서 저도 네. 한 10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초대를 해서 저희 DNA 음악을 또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 또 마음이고. 근데 이렇게 진짜 진짜 이 저는 이 코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네. 눈물 난다. 노래 너무 눈물 나요. 네. 네? 그리고 아 CD를 먹었다. 아. 그리고 아 진짜 꿈 같겠다. 네네네네. 이름 불러주는 거 최고다라고. 아. 캬, 이렇게 나였으면 광광 울었다. 예. 네. 많은 분들도 이렇게 또 함께 또 즐겨주셨는데. 네. 실제 저희가 정말 이렇게 또 아령님을 위해서 이렇게 또 뭔가 콘서트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희도 부르면서도 뭔가 막 울컥하고 너무 좋네요. 또 응원을 중간중간 조금 약간 좀 소심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니, 그 응원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약간 응원하지 않으셔도 네. 저희는 다 압니다. 원래 그쵸? 공연장 가면 더 크게 하죠. 당연하죠. 목이 멀쩡해서 집에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당연하죠. 그 다음 날 목 쉬어서 목소리 못 낸 상태로
이제 학교 가거나 친구들 만나면 홍아령 또 콘서트 갔다 와서 그렇게 된 거다. 뭐. 그때 짜릿함이 있죠, 약간. 네, 뿌듯함이 있어. 내 목은 갔지만 내가 이만큼 아 우리 오빠들에게 뭔가 이 사랑을 전달하고 왔다. 왔구나. 그걸 저희가 다 받고. 맞아요. 네. 사실 저희는 콘서트에서 그 힘을 쏟는 동시에 저희는 재충전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진짜 무대에 그 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쓰고 또 내려오는 순간까지도 몸은 이렇게 좀 땀이 나서 이렇게 좀 지치지만 이 머리와 이 마음은 항상 충전이 돼서 그럼, 호텔로 그럼. 돌아가서 다시 네. 충전하고 그 다음날 또 기받으러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쏟아낸다기보다 저희는 받으러 간다라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진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게 정말 그게 네. 예전에는 드림 콘서트 이런 가면은 이제 일당 백 막 소리 지르고 진짜 그게 어깨에 네. 힘이 엄청 들어가요. 네. 엘프를 딱 보면은 네. 진짜 열심히 갔었어요 드림 콘서트. 와 최고네 최고야. 몇 년도에 오셨죠? 그러면? 저희 티켓도 있는데 드림 콘서트 티켓도. 네 돈돈 할 때. 오 그러면은 2007-8년쯤 네, 되겠네. 네, 네, 네. 2009년인가? 그때 아무튼 막 단체 뭐. 파란 티 맞춰서 입고 가고 우비 입고 했을 때 그리고 소속사에서 차 대절도 해줬어요. 그때. 맞아요 지방. 네 그래서 네. 더 그거 타고 친구들이랑 오고 와. 그랬어요. 추억이죠 다 네. 그죠? 아, 그 네. 대절을 해서 그렇게 네. 버스 타고 올 때 기분 어때요? 재밌었겠다. 노래 같이 듣고 막 TV 짜증나게 뮤비 나오고 야 재밌었겠다. 그랬어. 그럼 그 앞에서 이렇게 뭐 타 팬들도 볼 거 아니에요? 아 맞아. 거기 절대 밀릴 수 없다.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에서만큼은 또 엘프가 또 보여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목소리 진짜 컸어 우리 엘프들이. 장난 아니야. 아 지금도 뭐 크지만 그때는 저희도 인이어를 안 해요. 네 맞아. 일부러. 네. 네 내가 들으려고. 조금 뭐 춤을 사실 막 정확하게 만약에 노래가 잘 안 들리더라 그런 네. 한이 있더라도. 예, 인연을 안 하고 목소리를 맞아요. 듣기 위해서. 네. 예, 기억이 나네요. 옛날 생 얘기하니까 예. 너무 재밌네요, 진짜. 자, 어제 마지막으로 우리 뭐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뭐 혹시 있을까요? 지금까지 와 오빠들이랑 1대1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약간 거의 꿈?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다라까지 생각했는데 그걸 제일 친한 친구 덕분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줘서 친구한테 너무 고맙고 네. 밥 사요 친구한테 꼭 밥 사요 네, 네. 그리고 꿈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오늘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또 이 꿈은 이루어졌으니까 네. 이제 오빠들 응원하는 마음 가지고 네. 또 다른 꿈인 이제 시험 네. 공부도 하고 네. 해야 조금 더 발전하는 또 저의 모습으로 네, 네. 그럼요 네. 우리 진짜. 다 같은 꿈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네. 진짜로 힘드실 때마다 공부하시면서 힘드실 때 저희 계속 플레이가 이거는 뭐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고 꼭 시험 붙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합격을 하시면 떨어지건 하시건 간에 사연 보내주시면 보내주세요, 저희가 꼭. 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아령님 너무 오늘 이렇게 또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네 저희는 우리 아령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노래 들을까요? 네, 아 땡겨. 네, 한번 땡기죠 한번. 땡겨. 네, 네 자 땡겨 들으면서 아령님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 아령님. 넘겨 넘
있지. 그래서 한전은 짜릿한 샴페인 뜨문에 가시를 올려놔. 누구도 올라갈 수 없겠다. 준비는 됐어. Alright. 뻔한 얘기들도 됐어. 그냥 심장을 따라 멍청한 소린 치워. 불안한 마음은 비워. 불태워 네 모든 걸 던져. Yeah. 네. 땡겨 드리셨고요. 네. 자, 자 우리 그 1인 초대석 우리 안영님 보내드렸고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과 코너를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아주 재밌게 했던 퀴즈 노래 1초 듣고 마치기를 우리 네. 별님이들과 함께 해볼 생각인데요. 저번에 근데 네. 거의 틀리시지 않았나요? 제가 맞추지 않았어요? 제가 맞췄죠. 아 맞네요. 너가 틀렸어요. 아 제가 틀렸네. 네. 네.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노래를 딱 1초 틀어드리면 그걸 듣고 어떤 노래인지 네. 문자로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목을 좀 정확하게 네. 철자 하나하나 정확하게 맞춰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정보 이용료가 100원이 있고요. 자 밑에 나가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과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그분의 최애 곡을 또 라이브로 불러드릴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귀 열어 음악 들어간다. 자, 노래 주세요. 노래 틉니다. 자 1초예요. 아, 자 이겁니다. 너무 쉽네요. 너무 쉬워. 이거였어요. 네, 자 너무 쉽죠 사실. 이게 왜냐면 뭐 헷갈릴만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에 자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보내주시는 분과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자 정확하게 맞춰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과연 지금 이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올라오고 있네요,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 올라옵니다. 예,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맞나요? 자 첫 번째. 안 돼요. 한글 안 돼요. 에, 영어로 정확하게. 아, 안 된다는 거죠, 이분? 네. 읽어 우리 뿌리 님께서 네. 한글로 스웨터 앤 진 느낌표 한 8개인데 네, 요거 안 됩니다. 네, 느낌표는 그게 없죠. 느낌표도 없고 그리고 네. 정확하게 영어 스펠링 맞춰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오프라인이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네. 아, 맞네. 비슷하다. 비슷하네, 처음이. 오늘은 우리 오프라인. 그게 약간 요 시작 부분이 약간 비슷한가? 맞아요, 처음에. 오, 여러분, 일단은 오프라인. 자, 이제 한번 보내주세요. 아닙니다. 네. 자, 정답자 누군가요? 자,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 자, 엄청 많이 오고 있대요. 네, 맨 처음 보내주신 분. 네. 자, 과연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들이 지금 첫 번째 정답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정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정답을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답은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맞췄으니까. 자, 정답은 이 노래였습니다.
저 이 노래 제일 좋아해요. 최애곡 중에 베스트 5 중에 하나. 가사 모르나? 가사 모르나요? 여기 화려한 할리우드 웨스 마릴린을 만난데 너의 손목을 잡아, 잡아. 이대로 너와, 너와 어디라도 좋은 나 꿈이라도 좋은 나 사랑이 시작되나 뭐라고? 오케이 Lifetime 그 속에서 say hello 나는 beautiful 그대로 나는 나의 신데렐라 손등이 kissing 정답 뭐였죠? Sweater and jeans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Sweater and 어? jeans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자, 최초 정답자 나왔습니다 자 네. 누구죠? 3561님 Sweater and jeans 네 진도 아니고 jeans jeans S까지 네. 정확하게 네 3561님께서 최초 정답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 해 보죠. 가 보죠. 띠띠리띠띠 띠띠띠리띠띠 띠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제 누른 거구나. 자, 과연 3561님 최초 정답자. 과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슈퍼주니어 디애니, 디애니 쇼의 디애니입니다. 네. 아, 반가워요. 우리 3561님. 네, 네. 지금 이 디애니 쇼 듣고 계셨나요? 네, 듣고 있었어요. 아, 지금 저희가 왜 전화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소개를? 네, 좀?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부산 살고 있는 25살 아, 그 부산 입덕한 지 얼마 안 된 F예요 입덕한 지 얼마 안 됐드나 우리 어디가 그렇게 좋드나 잘 모르겠어요 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다...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입덕해 있드나 어, 네, 맞아요. 축하하네. 예. 성함을 지금 말씀 안 하셨죠? 네, 성함이. 소희. 네? 정소희요. 소희. 휘. 소휘. 사람 할 때 휘요. 어, 네. 휘. 정소휘님. 아, 이름 이쁘네. 네. 아, 이쁘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디 사투리야? 아, 지금 오토튠이 걸려있어가지고. 네. 자, 정답. 스웨터 엔진스. 지금 네. 뭐, 사실 우리 그, 소휘님 방금 늦덕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노래를 어떻게, 그래도 제일 먼저 맞춰주셨어요. 아, 네. 알고 있던 노래예요? 네네 이 노래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야 다행이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선물을 한번 번호 골라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저 4번 4번 어 4번이래요 4번 4번 네. 자 4번 갑니다 자 4번은 아 주세요 저희가 드릴게요 자 우리 소희님께 드릴 려 차시서 음원입니다 야 이거 네 음원 좀 그 수익 네. 좀 들어오겠는데요 네, 이거 여기 이거 아. 음원 보내드릴게요 네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소희님의 최애곡을 저희가 이제 불러드릴 텐데 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저 스웨터 엔진스 어 이거를 네 그거 진짜 좋아하는 거 어, 그래요 스웨터 엔진스 네. 오케이 네. 아까 저희가 살짝 부르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완곡으로 우리 소희님을 위해서 이 노래를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뭐 인사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소희님. 네. 정말 이렇게 제일 먼저 또 정답도 맞춰주시고 데니쇼 이렇게 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네. 또 감사합니다. 네. 그 소희야. 그 네. 해운대에. 아. 네. 그 대구탕 알제? 현대 대구탕 뭘 알제? 네. 어 살아 있네. 얘기해 놓을 테니까. 우리 소희 살아 있네. 가서 대구 먹고. 소희 밥 잘 먹고. 네. 어 아프지 말고. 네. 어 시간 되면 여기 서울 왔을 때 우리 데니 쇼 한번 보러 와라. 네. 야 전라드랑 왜 섞이는 거야? 네 소희 너무 고맙고요.
네. 네, 이제 더워지니까 이제 몸 잘 챙기고 저희 데니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 아 우리 소비 씨께서 아 이렇게 맞춰주셔서 굉장합니다. 매우 자신 있어요. 음원을. 아야 하나만 더 뽑아드리죠. 아 그죠. 동해 씨가 한번 네. 뽑아주세요. 네, 우리 소희님을 위해서 자 선물. 그거. 마이클 조던 23 스타벅스 자바치 프라푸치노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아, 그리고 네. 아 이분들도 빨리 그 일단 선물을? 번호를 예, 우리 네. 사연 보내주셨던 네. 돈의 얼굴이 복지다 그리고 떴다 엘프님 두 분께도 예. 뽑으면 돼요? 네, 두 개 뽑아주세요. 두 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야, 오, 야, 야, 야. 그, 안 나오네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돈의 얼굴이 복지다님께 네. 어 그거 9번 네. 그리고 떴다 엘프님께 아 19번. 9번. 네. 아, 9번. 자, 돈의 얼굴이 복지다님께는 조스 떡볶이 1인 세트 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떴다 엘프님께는 떴다 엘프님께는 어, 은혁 씨 팬분 아니셨어요? 그랬던가요? 아, 네. 저장하세요. 은혁 애교 현장에서 쏩니다. 진짜. 자, 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떴다 엘프 알라뿅. 왜 자꾸 톤이 네. 붐형이 생각이 나는 거 뭐지? 그쪽으로 가야 돼요. 네, 이런 거 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아, 돼요. 아, 진짜 미치겠네. 네. 잘합니다. 네. 잘한다, 잘해. 자, 여러분, 1인 초대석에서 별님들의 사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어, 어디로 보내주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여기 밑에 자막이 이제 뭐, 아직 안 나가는데, 어, 여기로,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거 초대석 하니까 또 재밌네. 아, 저는 생방송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교감하는 것 같고 네.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전. 네. 네. 저희 뭐 사실 어쩔 수 없이 뭐 녹방도 하긴 하지만 네. 어, 이 생방의 기운이 확실히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 앞으로도 데니쇼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맞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그러면은 스웨터 앤 진스 요거 저기서 어, 스테이지에서 하면 되죠? 네. 네. 스테이지에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자 스테이지로 가시죠 일단은. 네. 자 왔습니다. 우리 소희님께 이 노래를 바칠게요. 자, Sweater and Jeans 이 노래를 끝곡으로 저희 DNA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네 우리 소희 살아있네 yeah. 급행영화에서 코너 돌아나온 듯한 그녀 Excuse me, I'm a little lost 그 차는 마치 클래식 1957 여긴 화려한 헐리우드 눈앞에서 마루리를 만난 듯 너의 손목을 잡아, 잡아. 이대로 너와 어디라도 좋은 나 꿈이라도 좋은 나 사랑이 시작되나 뭐라고? Yeah. Okay. 너 바보 같은 lifetime 그 속에서 say hello 따라다닌 단어는 beautiful 드디어 찾은 나의 신데렐라 손등 위 kissing 수많은 날과 두근보다 더 많은 밤 그 속에 묻어난 편안함 My God she's 어제보다 예쁜 What? Yeah. 너는 내 vintage sweater and jeans 너는 내 vintage sweater and jeans 언제나 내 몸에 입혀진 나만의 vintage sweater and jeans 날 취하게 더 와인 느낌의 perfume 별 쏟아지던 밤 선명했던 이 맞춤 모든 게 날 것도 바래도 그 속에 하나하나 새겨 모든 건 기적 헤어지지 말자 떨어지지 말자 시간은 우리를 스쳐가 Say okay Lifetime 그 속에서 say hello 날 따라다닌 단어는 beautiful
드디어 찾은 나의 신데렐라 손등이 키스 수많은 날과 두들보다 더 많은 밤 그 시간 속에 묻어난 편안함 My God, she's 어제보다 예쁜 너는 내 빈티지 스웨터 앤 진스 너는 내 빈티지 스웨터 앤 진스 이렇게 내 몸에 맞춰진 나만의 빈티지 스웨터 앤 진스 Oh baby 난 부드럽게 감싸 안아 우리 마치 한 몸 같아 모든 씬을 완성하는 너 You're what I know could you be my world Be my Marilyn, I'll be your chick Lifetime 그 속에서 say hello 비밀로 드디어 찾은 나의 신데렐라 손등이 캔슨 주무신 낮과 그보다 더 맑은 밤 그 시간 속에 묻어난 특별한 My God She's 어제보다 예쁜 너는 내 빈티지 sweater and jeans 너는 내 빈티지 sweater and jeans 언제나 내 몸에 맡겨진 너의 빈티지 sweater and jeans Jeans. 감사합니다. Thank you.